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한 아빠입니다. 드디어 제 작업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방을 반으로 나누어서 쓰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습니다. 혹시라도 오칠 작업실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누추하지만 가볍게 랜선 집들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업실이 7평 정도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용하기에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월세로 사용하는 거라 벽에 못을 박을 수 없어서 합판을 기대어서 공구를 걸어봤습니다.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고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포터블합니다. 선반도 달았습니다. 선반 역시 벽에 못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잔깨를 좀 부려봤습니다. 기둥 각목을 초강력 양면 테이프로 벽에 붙였습니다. 책상으로 바짝 밀어서 기둥 각목이 쓰러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놓지는 못하겠지만 의외로 쓸만합니다. 이 시계는 큰아들이 주신 개업 선물입니다. 음성 지원도 합니다. 헤라도 한쪽에 벽을 만들어서 전부 걸어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쓰는데 벽에 걸어놓으니까 뭔가 예쁜 공방 같지 않나요? 운치 있죠? 근데 이게 헤라가 이게 잘 안 빠집니다. 불편합니다. 작업 따위는 폭이 큰 회의용 중고 책상을 구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많은 회의를 했겠지요? 근데 책상이 굉장히 깨끗한데? 배치는 기역자로 했습니다. 원래는 가로로 놓았었는데 오칠 작업이란 게 이게 의외로 중노동이라 단 한 걸음이라도 더럼... 부모님 댁에서 오래된 진공청소기도 가져왔습니다. 빗자루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빗자루보다는 바닥의 먼지를 깨끗하게 치우기에는 진공청소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칠 작업과 먼지는 상극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오칠 건조장입니다. 나무로 만들면 좋겠지만 온습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비닐봉지에서도 옷을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럼 안을 좀 볼까요? 뼈대는 앵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앵글장 밖으로 합판을 붙였습니다. 습도 유지를 위해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할 나무벽이 필요하거든요. 선반은 이렇게 생긴 판재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명칭이 뭐가 있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뜨거운 찜질 주머니를 몇 개 놓을 예정입니다. 작업실 온도가 아주 춥지만 않다면 뜨거운 찜질 주머니를 넣는 것만으로도 건조장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밖을 보시면 건조장의 온도 유지를 위해서 에어캡으로 단열 작업을 했습니다. 문도 에어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 고무자석을 붙여서 닫을 때 알아서 착 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식량, 비상음료, 비상커피 등등 오칠 작업을 즐겁게 해줄 요소들도 두루두루 갖춰놨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휑하네요.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실무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